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가 이렇게 흐리네요. 아침 일찍 나와서 두릅나무를 또 많이 심고 두릅나무를 캐다 보니 이렇게 좋은 뿌리가 많이 나왔어요. 약 50개 정도 되는데요. 이런 뿌리는 근삼목을 하게 되면 거의 뭐100% 발화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작년에 이 근삼목 뿌리를 이렇게 한번 캐봤는데요. 보십시오. 요게 싹이 하나 나왔죠? 두릅 싹이. 요게 또 하나 나오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옮겨 심을 때 여기를 천정을 해서 심으면 됩니다. 그러면 나무가 두 개가 되겠죠? 이 근삼목이 상당히 빨라요. 이렇게 굵은 뿌리는, 보십시오. 이렇게 굵은 뿌리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. 그리고 이 두릅나무는 쓸모없는 밭가에 제가 3년 전부터 밭가에 조금씩 또 이렇게 심어두었거든요. 이랬더니 이렇게 번식을 잘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밭가에는 이런 언덕배기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. 뭐 나무를 심어도 그렇고 두릅나무 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노는 땅이고 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이 두릅나무를 심게 되면 풀이 그렇게 많이 자라지는 않습니다. 두릅나무 잎이 워낙 햇빛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풀들이 안 자라요. 네, 그런 점은 좋더라고요.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산태 방지도 되거든요. 두릅나무 뿌리가 길게 뻗어나갑니다. 뭐 2m, 3m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. 뿌리로 이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. 물론 뭐 씨앗으로 번식을 해도 됩니다만은. 그러면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오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구더기는 약 15cm 정도 돼요. 15cm 정도 되는데 요렇게 감자 심듯이 요렇게 놓으면 돼요. 요렇게 요렇게요. 자,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. 요렇게 요렇게 두릅나무 뿌리가 조금 길어도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만 해주시면 번식이 잘 됩니다. 새싹도 잘 올라오고요. 요렇게 절단 부위를 재를 묻히면 잘 되는데요. 감자 심을 때 재를 묻히지 않습니까? 그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뭐 금방 묘목을 만들 수 있잖아요. 50개 넘는 것 같은데요. 뿌리가 50개 넘는 것 같아요. 자세하게 뭐 세세히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50개 좀 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러면 내년에 캐다가 옮겨 심으면 돼요. 가을에 뭐 옮겨 심어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저게 좀 남았죠? 뿌리가 많이 남았네요.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. 두 줄로 많이 남았으니까요. 나중에 어차피 캐야 되니까요. 그러면 뿌리가 자연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니까 다른 밭에 약 200줄을 캐다 보니까 두릅나무 뿌리가 엄청 나오더군요. 그래서 500주 근삼목을 또 해놨어요. 예, 그러다 보면 이제 두릅나무는 걱정 없이 이제 옮겨 심기만 하면 되니까요. 두릅나무 가격도 비쌉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됐죠. 그러면 여기를 이제 묻어줘야 되겠죠.
너무 깊이 뭐 묻어도 상관은 없는데요.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만 묻어주면 돼요. 이렇게 이제 풀 나오면 풀을 한번 매주고요. 그럼 돼요. 작년에 여기에 다른 곡식을 심어서 퇴비를 많이 넣었어요. 퇴비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퇴비는 할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이렇게 살짝 지그시 밟아주기만 하면 되니까요. 여기도 이렇게 뿌리만 묻히면 됩니다. 약 5cm 정도. 엄청 발화가 잘 돼요. 제가 이제 기농에서 처음 시작한 게 물론 약초였지만 그리고 이제 두릅 나무를 캐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뿌리 가지고 번식도 많이 했고요. 지나간 영상에 보면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마 보신 분은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뭐 금방한데 이 50조 만들기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게 누워서 떡 먹기 아 누워서 떡 먹으면 그렇죠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그리고 이제 풀이 나면 이렇게 좀 뽑아주고 풀만 좀 매주고 그러면 돼요. 요즘 참드름 인기가 좋더군요. 이왕 뭐 한 거 이렇게 풀도 이렇게 매주고 이러면 이제 끝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끝이고 이제 바깥에 이제 두릅나무만 심으면 되잖아요. 그러면 바깥에 또 두릅나무 심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모래참막이라서 두릅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 바깥에 이리 심는 거예요. 혹시나 이 상태 날까 싶어서 저희 있는 두릅나무 뿌리가 여기까지 뻗어나왔네요. 와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이게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어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. 저쪽에 있는 두릅나무 뿌리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같이 묻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그럼 두 개가 올라오겠죠?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이렇게 너무 깍깍 밟지 않도록 해주시고요. 그러면 끝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뿌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여기 이렇게 또 묻어주면 돼요. 이렇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금산목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.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주변에도 저기 한번 보십시오. 저기 이 주변에 안개가 끼어서 잘 안 보이죠. 아 우리 동네도 잘 안 보이네요. 이렇게 심어놨더니 아주 괜찮습니다. 쓸모없는 땅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